얘 예, 가죠 근데 수도꼭지를 이렇게 돌리는데 아 수도꼭지 돌리다가 이게 뿌그러진 거야 망가진 거예요 근데 임 사장인 제가 그 모습을 봤어 그럼 이거는 물어볼게요 과실이 있어 과실이 없어 과실이 있죠 그래 과실이 있으니까 봐봐 거기 알파벳 2번을 다시 봐봐 임차인이 임창 건물에 이 건물이잖아 건물 건물에 전부 또는 일부 수도꼭지는 전부요 일부요 일부를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한 거죠 아니, 봐봐, 봐봐, 수도꼭지 부러뜨린 건 과실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죠. 그니까 과실이 있는 경우니까 이제 이참에 나가면 되죠. 아니, 나가면 되잖아. 거기 과실이라고 써 있잖아. 아니, 언제부터 이렇게 중대한이 중요했어? 이거 봐. 이렇게 사람이 확 바뀐다니까. 수험생으로 공부하면 화가 나지. 근데 본인이 세입자가 되고 박사장이 돼 보니까 느낌이 확 오지. 그래서 이게 그게 중요한 거야 시험이.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이게 여러분이 박사장이 돼 보면 야 이거 중대한이 용궁 같다 오는 표현이구나라는 걸 나중에 깨닫고 느끼지 말고 지금 느끼라고요 이게 있고 없고가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야 자또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알파벳 H 하나만 더 할게요 너무 얘기하면 재미없으니까 H번 봐봐요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에서 의무를 자 제가 틀리게 읽어볼게요 위반하거나 라고 써 있다고 지금 읽, 잘못 읽은 거 맞죠 빼고 읽었잖아요 자 여기 잠깐 봐봐요 자 위반하거나 라고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봐요 봐봐 자 여러분은 무슨 사장? 박사장 자 여러분이 임사장인 저한테 매달 월세 얼마씩 주기로 했어요? 500씩 주기로 했죠? 근데 월세 500을 매달 이제 월세를 주는데 중요한 건이 월세를 저하고 계약을 할때 매달 10일 날 월세를 입금하기로 했어요 그랬을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야 연말에 또 여름에 너무 장사가 잘 되다 보니까 너무 바빠갖고 이거를 깜빡한 거야. 물론 이제 대부분 자동 이체를 해놓을 수도 있지만 입금을 직접 할 수도 있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래서 이제 10일 날 해야 되는데 깜빡하고 너무 바빠갖고 깜빡해갖고 11일 날 입금을 한 거야. 그럼 나는 일단 물어보려고요. 10일 날 월세를 입금해야 될거 11일 날 했다라면 이거는 계약 위반이에요. 계약 위반 아니에요. 응? 아니 모르면은 자자자. 자, 자. 자 오늘 제가 촬영하고 있는 날이 무슨 요일이에요? 예? 화요일. 화요일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계약 기반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저 물어볼게요. 저 다음 주에는 화요일 날안 오고 수요일 날 와도 되죠. 그래서 수요일 날 오전에 수업하고 임선정 학원 2시부터 6시까지 수업하고 하루 종일 수업 들어도 되죠. 월요 저 화요일 날은 왔다가 그냥 공치고 가고 수요일 날 두탕 뛰어도 되죠. 그럼 괜찮다 그래요. 학원은 폭파돼요. 아니 근데 우리는 하루 정도는 괜찮다며. 그럼 저는 다음 주 수요일 날 와도 되잖아.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무슨 학원이 이따구로 관리하냐고 난리가 날걸 게시판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월세 언제 줘야 돼? 근데 지금 임 사장한테 언제 입금했어? 이거 계약 위반이에요 아니에요? 당연히 난리 피지 임 사장도 난리 피는 거야 그럼 거기 봐봐 뭐라고 써있나 임차인에서 의무를 위반했잖아 그럼 나가는 거 아니야 위반했으니까 거기 무슨 위반이래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을 해보라고요 그러니까, 현저에 위반했다라는 것은 하루 밀린 거는 누가 봐도 현저하지는 않잖아. 이걸 대법원까지 갔더니 판사가 하루는 현저에 이렇게 판결을 할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그 표현들이 되게 중요한 표현들이에요. 또 하나가 뒤에 봐봐요. 존속하기 어려운 무슨 사유? 여기 봐봐요. 자, 중대한 사유. 그렇다면 수도꼭지는 중대해, 안 중요해? 네? 중요한 사유예요, 아니에요. 근데 나는 중대해. 난내 건물 수도꼭지가 그렇게 중대할 수가 없어. 나는 중대해. 여러분 은안 중이. 아, 그러니까 임사장님 고쳐 고치지 마. 중대해 나가. 나는 중대해 나가. 네가요? 이런단 말이야. 이게 갑질이 아주 최고봉이지. 좀 있으면 더하다고.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고 또 세입자로 보호받기 위해서 지금 이 표현들이 국가에서 세입자 보호하려고 용을 쓰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용을 쓰고 있는 걸 갖다 시험에 냈더니 아유 치사해. 아유 현저히 이런 거 빼고 장난쳐? 아우 나하고 안 맞아. 나도 안 맞아. <laughs> 뭐가 그게 안맞아난 <laughs> 이런 거를 여러분이 욕하는 사람들 보면 진짜 한심스러운 거야. 그러고 무슨 중개업을 하고 자격증을 따고 오픈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이 있어. 웃긴 거 알겠죠?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이런 게 기초 때좀 들어놓고 아 이게 우리가 앞으로 1년간 해야 되는 공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치사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가게 지금 만들어 놓고 8억 9억이 들어간 가게야. 그냥 쫓겨나게 생겼어 지금 수도꼭지 하나 망가뜨리면 이해 가죠 그럼요 자 그리고 니은에 보시면 계약갱신 요구권은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최초 임대자약을 포함한 몇 년을 넘지 않는 10년 이제 계속 들으니까 이제 10년이 뭔지 알겠죠 예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아까 제가 권리금 얘기해 준다 그랬죠 자 넘겨요 자 넘겨서 보면. 자 위에 것들은 보지 말고 8번에 우선변제권 보이죠? 아까 우선변제권 뭐 받으면 돼요? 확정일자 후순위 이건 이미 끝난 거예요 일교시 때 그리고 봐 9번도 거기도 가로 안에 최우선변제권 있나 봐봐요. 최우선변제권은 누구보다 우선해요. 선순위. 아까 주택임대자 보호법은 1억 천에 3,700이었죠? 상가는 얼마? 6,500에 2,200. 끝나 그러니까 유고 둘둘. 이것도 얘기 끝난 거야. 이제 이건 고만하자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밑에 권리금 아니겠습니까? 특히 상가에서 또 중요한 게 권리금이야. 이거 권리금은 3억 주고 들어간 가게야. 내돈 3억 아니야? 내돈 3억. 자 보증금이야. 나중에 나갈 때 주겠지만. 자 그래서 이제 권리금 보호 규정을 보면서 또 임선정이 갑질하는 모습을 한번 지켜보시죠. 권리금이 있고요. 두 번째 권리금 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권리금 계약이라 하면 신규 임찬이 되려는 자와 임차인이, 그쵸? 권리금을, 신규 임차인 대련자가 임차인의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권리금 계약이라고 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자, 그러면 권리금 보호도 읽어볼까요? 임대인은 계약 기간이 끝나기 언제부터? 6개월부터 종료 사이에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대련자로 자료, 하여금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지 말아라 라고 써 있는 거 보이죠? 그러면 방해하지 말아라 하는 게 바로 오른쪽에 페이지에 1, 2, 3, 4가 갑질 1, 2, 3, 리인거 아니에요. 이해 가요? 자, 여기 이 얘기를 잠깐 하고 들어올까요? 자, 칠판 보세요. 자, 지금 박사장이 이 가게를 지금 누구한테 넘기려냐면 김사장한테 넘길 수 있죠? 그럼 김사장은 누가 되는 거예요? 신규 임찬이 되는 거 맞죠? 그러면 자, 물어볼게요. 자, 이 그림에서. 자, 그렇다면 여기 있는 김사장은 권리금을 누구한테 건네야 되는 거예요? 박사장한테 건네야 되는 거 맞죠? 그런데 여기는 임사장은 안 그래도 여기 박사장이 장사 잘해서 돈도 벌어. 그래서 속이 점점 상해. 작년 겨울에도 상했어. 올 여름에도 장사가 또 장해서 상해. 근데 중요한 건박 사장이 권리금을 나갈 때김 사장한테도 왕창 받아가면 권리금으로 남겨 먹어. 그러면 임 사장은 어때요? 점점 가슴이 아플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갑질이 아주 시작되는 거야. 그러면 다음 행위를 하지 말라고 할때 1번부터 한번 보시면 되는데 1번이 뭐냐면 이거예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을 데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신규 임차인을 데려는 자는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라고 써 있죠. 여기 봐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임사장이 그래요. 어, 김사장. 네. 저기 그 권리금 그거 주고 들어올 거잖아. 아얘 지금 권리금 3억 얘기하는데 뭐그 정도는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라고 하자. 임사장이 김사장한테 그래요. 김사장. 김사장이 뭐 여기다 주는 건 상관없어. 상관없는데 뭐 그건 뭐 둘이 알아서 해. 뭐 그건 상관없는데 나는 이거 권리금 인정 안 하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주는 건 상관없는데 나중에 김 사장 나갈 때나 권리금 인정 안할 거니까 뭐 알아서 주고 들어와. 그것만 뭐 알아서 해. 이해가죠 그러자 여기 있는 김 사장이 아니 저도 주고 들어왔으면 저도 받아 나가야죠. 그러자 여기 임 사장인 제가 김 사장한테 김 사장 그럼 방법이 하나 있어. 아니 임 사장님 뭔데요? 그럼 권리금을 나한테 주고 와. 그럼 내가 특별하게 너는 권리금 인정해줄게. 나는 이거 인정 안 해줘. 소송하려면 해. 끝까지 하든지 그럼 맘대로 해. 그리고 안할 거면 나가. 나 어차피 여기다 아이스크림 가게 내가 할라 그랬으니까 이참에 니들 다 나가 내가 할 거야 우리 아들 제대하면 여기 아이스크림 가게 할 거니까 나가 표정이 왜 이래? <laughs> 어제 뭐라는 줄 알아요? 너무 잘 어울린대 <laughs> 참 미치겠네 내가 정말 <laughs> 딱놓고거 같대 뭘딱 놓아야 또참 <laughs> 미치겠네 어제 부평에서 그러더라고 오전에 딱 너에게 어울린대 <laughs> 자 어울려요 <laughs> 내일부터 그러면 세입자로 바꿀게. 내 <laughs> 괜히 또갑질했다가 욕만 먹는 거 아니야? 글뜨는거 아니야? 자, 너 같은 놈아. 나쁜 놈이라. 자, 자, 그리고 거기 아니, 거기 써 있는 대로 내가 얘기하는 거야. 내가 한게 아니라. 얘 가요? 꼭 권리금을 나한테 줘. 그럼 내가김 사장 나갈 때 인정해줄게. 당신 박 사장한테 좀나 인정 못해. 마음대로 애 소송하든지. 자니은도 봐봐요. 그럼 이게 바로 2번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대데려 하여금 권리금 지급을 지금 뭐하게 하는 거야. 못하게 하는 거잖아 지금. 맞죠? 여기 봐봐요. 그러자 여 봐봐요. 그럼 방해해라는 거야. 방해하지 말란 얘기야. 그러면 이제 자 여러분은 박 사장이잖아. 난임 사장이고. 그자 이제 박 사장이요. 봐봐요. 저한테 쫓아왔어요. 임 사장님. 아니 지금 김 사장 전화왔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왜 권리금을 못 받게 하시는 거예요? 저도 지금 밖 나가야 되는데 이게 가죠 그래서 이제 임사장인 제가 박사장한테 아이 박사장, 아이 알았어. 그럼 나 권리금 방해 안 할게. 지금 방해하지 마세요. 왜 자꾸 그걸 손님 저기 친구 임차인 대구한테 방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방해해요, 안 해요, 이제 저는? 아 임사장이 전 방해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어요. 방해 안 할게요. 그더니 이제 박사장이 알았다고 그리고 갔어. 그럼 방해 안 하면 되잖아. 그럼 방해 안 하면 뭐냐? 임사장이 김사장한테 연락해요. 김사장, 아이 권리금 여기 3억 줘. 아니 뭐뭐그 방해 한다고 자꾸 전화 와서 난리네. 아, 줘줘 줘. 뭐뭐 줘, 줘. 뭐 방해 안할 테니까 주라고. 대신에 김 사장은 임 사장한테 물어볼게요. 권리금은 김 사장이 박 사장한테 주죠. 근데 보증금은 김 사장이 누구한테 주는 거야? 어? 보증금하고 월세는 임 사장한테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임 사장이 김 사장한테 그래요. 아니 나는 권리금 방해 안 해. 대신에 김 사장 임사장이 나한테 지금 보증금 월세는 줘야 되잖아. 아, 그렇죠. 월세는 글로 드려야죠. 오케이.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인데 이제 보증금을 난 10억으로 올릴 거야. 그리고 월세는 2천만 원으로 올릴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나는 권리금 방해 안 해. 나는 보증금하고 월세만 올릴 거야.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 또 째려보는데? 아니 방해 안 한다니까 권리금. 나는 월세만 올리는데 월세는 내가 받는 걸까 월세 내가 더 받겠대는데 뭐 대한민국 법에 월세는 받지 마라 그런 게 어디 있어 여기 장사 잘돼 이거 여름에도 잘 겨울에 잘돼 월세 2천이래도 괜찮아 이거 아니면 들어오지 마 내가 아, 베스킨 다면서 할라니까 분위기가 점점 안돼 내 야간에는 세입자 해야 되겠다 안 되겠다 <laughs> 한한대 한대 맞겠다 이제 좀 있으면 <laughs> 눈빛에서 레이저가 발사된 것자 <laughs> 아니 거기 써 있잖아 3번 봐봐요. 나 거기 있는 대로 읽어 주는 거야. 자, 여러분 이게 쉽게 이해하시라고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대련자에게 자, 상가 건물에 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의 차임이나 보증금이 있잖아. 이 동네에 보이지 않는 그게 있죠. 시세라는 게. 그렇죠? 그거에 비해서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한다고 써 있죠. 이봐 봐. 지금 5억이 얼마야? 10억. 더더구나 월세 500이 얼마가 됐어? 네 배를 받아먹어 네배이 정도면 여러분들 이거 들어오라는 거야 들어오지 말란 얘기야 아유 2천만원 월세 내면 아이스크림을 도대체 얼마나 파야 돼 손목이 부러지도록 파도 2천만원 못 내겠다 이씨. 24시간 아이스크림 퍼야 돼 손목 부러지는데 자 무슨 말인지 잘 생각해 봐요 그래 이게, 이게 이게 방해하는 거지 뭐야 하여튼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걸 법을 보면요 어때요 없는 걸 만들어서 국가에서 만든 게 아니라 이런 사람이 많다는 거지. 제가 한번 재연해 봤어요, 여러분들 좀 편하게 들으시라고. 그리고 네 번째도 보세요.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을 데려오는 자 임대차 계약을 뭐하는 행위 거절. 아유, 난 이유 없어. 그냥 싫어. 아, 저 사람 보니까 아유, 난저 사람 싫어. 나 저렇게 생긴 사람이 꼭 월세 밀리더라. 아우, 난 저런 사람이 싫어. 그러니까 저 사람이 그냥 싫어. 그냥. 그러니까 나는 계약 인정 못해 줘. 이런 사람도 있다고. 그냥 사람 보고 그냥 재수없다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자 그런데 다음의 경우는 예외이다라고 써있다는 얘기는 다음의 경우는 거절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요. 박 사장이 김 사장 데리고 왔어요? 안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을 때임 사장이 무조건 받아줘야 되는 건아니란 얘기야. 이 사람이 월세를 낼 자력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 그럼 무조건 받아줬어. 그럼 나중에 임 사장은 김 사장은 월세를 못 받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뭔가 안전장치는 좀 줘야지 그래도 사람이 그래서 거기 보면 1번에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의 대련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뭐가 없다고요 자료 근데 그 이거는 여러분이 궁금해하셔도 제가 답변을 못하는 게 자력의 기준이 뭘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 이거에 대한 판례가 없어요 이가죠 그러니까 뭐제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할 수 있지만 또 민법 시간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냥 언급 안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을 데려는 자가 의무를 위반할 뭐가 있어요? 우려가 있거나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무슨 사유? 상당한 사유인데 이것 때문에 이 법이 처음에 법이 만들어질 때요 시민단체에서 굉장히 우려했던 게 동그라미 2 번은 악용의 우려가 있다. 왜 악용의 우려가 있냐면은 두째 줄에 봐요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무슨 사유요? 상당한 사유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봐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괜히 오해하지 마시고 자 임사장은 고향이 경상도야. 근데 박 사장은 서울이야. 근데 요번에 데리고 온김 사장은 고용이, 고향이 전라도야. 그러자 여기 있는 임 사장이 그래. 아 나는 그 전라도에 있는 분들 싫어하신다고. 나 옛날에도 나 월세 띄어먹고한 사람 다 절라도였다고 나 이거 싫다고 그다 여기 박 사장이 하는 말임 사장님 아니 베스킨라빈스 를 하는 게 고향하고 뭔 상관이 있냐고 그뭐정당을 말도 안 되는 거 갖고 거부하시냐고 그다 여기 있는 임 사장은 나는 그게 상당한 사유야 나에게는 그게 중요해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 막 말도 안 되는 땡깡 핀단 말이야 이런 거 근데 이게 왜 악용의 소지가 있냐면 봐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해돼요 이해 안 돼요 이해 안 되지. 저는 이해가 된다 그럴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소송한단 말이야 근데 생각을 해봐 상대적으로 누가 더 약자야? 건물주하고 여기 세입자하고 그럼요 아무래도 건물주가 더 여유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뭐라고 그러냐면 오케이 그럼 소송해 그래서 우리 한 3년 해보자 나도 변호사 확실하게 할 테니까 너도 대화해 갖고 막 소송하면 여러분 거기 쫓아다니느라고 장사도 못하고 그냥 막 패인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결국 여러분이 이겼어 그래서 여기는 임 사장은 박 사장한테 1억을 배상하라. 그럼 임 사장이 그래, 아 1억 줄게. 아유 뭐돈 1억 갖고 그래, 아, 줄게 줄게. 1억 줄게 가지가 하고 줘. 그럼 1억 받았어. 몇 년간 장사도 못 하고 페인되고 그럼 1억만 받으면 돼? 또 째려보는데, 아 1억 준다고 그러니까 준다고. 1억 알았다고 이기라고. 그래서 끝까지 괴롭히는 거야 소송하라고. 그러면 나중에 이겨도요 폐인돼 있어. 이해 가죠. 장사도 몇년 못하고 마음고생 다 하고 사람 완전 어? 정신과 치료받고 이런다고. 그래서 이걸 갖고서 건물 주인들이 악용할 소지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조항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인터넷에도 말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험에는 잘그 지문은 안 내더라고요. 대신에 확실하게 낼수 있는 건 바로 3번이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을 얼마 이상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 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써 있죠. 여기 봐봐요. 지금 이 양반이 박 사장이 권리금을 받는 거는 장사하다가 나갈 때 받는 거예요. 장사 안 하다가 손해 난거 권리금으로 한몫 챙기라는 거야. 장사하다 받으라는 거죠. 근데 1년 6개월 동안 장사 안 했다는 얘기는 권리금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지. 1년 6개월 동안 장사 안 하다가 계약기간 6개월 남아놓고 슬슬 문 열어놓고 손님 가짜로 넣어놓고 권리금 한몫 챙겨. 그러 손해 본거 많이 알라고 국가에서 그러라고 만든 건 아니잖아. 그래서 영리 목적이냐 비영리 목적이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얼마 이상 1년 6개월. 그니까 러 그런 거는 이제 시에 나와도 1년이다. 6개월이다. 이해 가죠. 그런 식으로 숫자 장난쳐도 이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 것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했다. 그런 권리금 받았으니까 아무 문제 없겠죠. 자 요까지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나머지는 여러분 참고하십시오. 자한장 넘겨 보세요. 자 넘겨보면 이제 큰번호 5번에 밑에 경공매 나와 있는 거 보이죠? 자그 얘기를 이제 마지막 시간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필요하신 거 있으면 정리하십시오. 잠깐 쉬었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보가 곧 합격이라고 생각해요. 기출문제 특강이나 모의고사 자료집을 주시는 것도 좋았고 그중에서 제일 좋았던 건 교수님의 쪽집게 정보였어요. 약간 합격을 위한 종합 패키지 선물을 받는 그런 느낌? 애들 유료회원 꼭 추천합니다.